엘리베이터 타는 동안 흐름하기. 흐름하고 싶었는데 못했거든요. 하위. 아, 여러분들, 근데 원래 이제 송도 케이블카 타고 송도 이제 돌아다니라 했는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디저트를 먹을까? 아니면 거길 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디저트를 제가 사는 걸로 합시다. 아, 디저트를 먹으러 갈까? 네. 오케이. 카페가 낫겠죠,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탈 수 있겠어? 빼줄까? 아, 오케이. 잠깐만 보죠. 아, 네, 여러분들 저 가기 전에 그러면 담배 한 대만 펴도 될까요? 여러분? 잠깐만. 피세요. 굿다, 굿다. 인정? 바다 경치 구경 좀 하고 있어. 네. 굿다, 굿다. 트름했어요? 보여줄게요. 제 얼굴보다는 차 타고 런가? BMW 한번 운전해보고 싶긴 하자. 우결 아니에요. 믿음이야. 갈매기. 우와. 진짜 대박이에요, 여기. 수영각이라고? 약간 입수각이긴 하다. 비키니? 비키니 없어요. 필빌라 안 가요. 패시브리 안전벨트. 키미 오빠가 오시네요. 야, 이거 빼줄게. 다 빼주고 타야 돼. 네. 형석 이거 붙인 건 아닌데. 아, 미드 얘기하지 마요. 일단 확실한 건 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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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분가? 트월킹 하세요? 리액션으로? 어. 대박. 저도 트월킹 할 줄 알거든요. 어? 아, 진짜? 대결할래? 네. 대결, 아, 당연히. 아. 아, 벨트, 벨트에. 아, 네네. 진짜. 여러분들, 그럼 디저트 먹으러 출발! 출발! 아, 차가 근데 짱이다. 마치 시원하다, 쟤. 콘돌라이트, 콘돌라이트.
빠지면 충분히 잘 죽거든. 진짜요? 약간 리듬을 많이. 아, 리듬 춤. 외맘이가 좀 매력이 많네. 아, 정말요? 방송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아, 진짜. 아, 여러분, 맞죠? 매력이 많죠, 나. 아, 이거, 이게 좌우반전 아마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모르겠는데. 아, 운전해 보세요. 아니에요. 보험이 안 돼. 아니야, 하고 싶으면 해. 아? 7천만 원만 내놔. 나중에 중고로 팔아주세요. 아, 너한테? 네. 아, 근데 미안한데, 오빠 차가 아니라. 아, 법인 차. 아, 법인. 잠시만요, 여러분. 근데 송정 이거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카페를. 잠깐만요. 카페. 아니요, 리스죠, 여러분들. 제가 뭔 돈이 있다고. 세금 좀 감면 되죠? 개인 사업자는. 아춘님, 감사합니다. 와, 개 좋은 카페 있다. 어때? 맞지, 요런데 좋지. 근데 담배 냄새 나요. 수마미생, 성정동치. 니아님, 안녕하세요. 좀 약간 직설적이구나. 아, 아니에요. 아, 송정이 아니라 여기 송도구나. 아이씨. 아, 캔맥주님, 안녕하세요. 설빙 좋아해? 설빙 같아. 아, 네. 괜찮아요. 근데 부산 와서 설빙 깜짝이야.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니요, 근데 저 좋아해요, 설빙. 아, 아니야. 메론. 다른 데도 있어? 진짜? 깔끔. 아, 예쁘다. 어때? 설빙에 뒤지고 싶으셨구나. 그러면 전 설빙 좋은데? 늦었어. 장난이야. 팔꿈치에도 설빙? 팔꿈치에 설빙 없습니다. 상수리 하지 마세요. 플라이 하이 플라이 하이. 아, 캐빈 쭈님, 저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형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뭔데요? 춤이 왜 이래요? 내가 듣는 나만의 춤. 오빠 근데 좀 뚱뚱한 것 같아? 내 마마? 아니 아니요. 좀 어때? 좀 슬로우 베이트 어때? 일단 저보다는 우월하시네요. 왼쪽? 네, 네. 오빠? 몇 킬로 갔대? 네가 딱 봤을 때 키가 몇이에요? 78 78이면 90? 아 90킬로? 아 아니에요? 더 나가요? 아 내 마음아 슬림해 보이잖아. 아 그럼 한 80킬로? 아 내 마음아 105 105? 아. 남자 몸무게 잘 몰라서 파오라니 눈 빠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빠져나 왜요? 아니 2차가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불법수 같은데 막아줬네요. 아, 그러니까 좌회전 치고. 이번, 어디서 빛이 사네. 오늘이 역대급 폭염이거든요, 여러분들. 날씨에 굉장히 덥고, 태양빛이. 저도, 어 맞아 재난문자도 왔고 저도 어제 새벽 5시에 빨래 넣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바짝 말랐더라고요 빨래가 그 정도 날씨예요 아 빨래하고 오고 그랬다 아, 빨래를 안 했어? 네. 아 괜찮아 안 한 게 나아 만약 빨래 돌리고 만약 안 널었잖아? 네. 빨래에서 뽕내나 알지? 어 잘했어 가서 돌려 어 진짜? 네 약간 빵빵한 정도? 빵빵? 네 보기 좋게 빵빵한 어, 정도 빵빵이란 표현도 처음 들어보긴 하네 아 너 리액션 하느라고 반복 설정이 났구나 제가 오, 센스 가이. 300m 송도 교차로에서 앞단공원 송도 방향 좌회전입니다. 왼쪽 차로로 주행하세요.
수 없게 안개처럼 사라져가 다시 보고 지난다 함께한 추억 모두 흘려보낼게 널 잊어야 아파도 멍멍이 안녕 와 와 해피 이거 테러다 이거는 성공할 수 없어요 아 글래시스? 없어 아, 또 뭐 봤길래 이렇게 좀. 아, 근데, 이런 말 해도 돼, 마마. 일절 컷, 일절 컷. 아, 네. 일절 컷. 저 아직 방송을 잘 몰라가지고. 아니, 방송 보는 게 아니라 오빠 취향이야, 그냥. 널 잊어야 해 힘들어도 널 지워야 해 기억 속에서 네가 떠난 후에 나 죽을 것 같지 아파도 이거 30대를 위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 버릴 것만 같아서 아 매마마 이건 아니지 오빠의 족대를 심한 찍을 거야 매마마 오 쟤 길어? 오 쟤 길어? 왜 금지곡이에요? 1, 2, 3, 4
맛있어판인가요? 아, 누가 그거 선물해줬어. 누가 준 거면 내려놓을까요? 어? 아, 아. 아, 여러분들 푸라고 이재인 친구가 선물해 준 거예요. 대사 친구. 내립시다. 머리띠 써야겠다. 맘마 맘마 메시 맘마 매맘 매맘 매시 맘마. 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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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마 매맘. 아 엄마야, 잠깐 먼저 메뉴 좀 보고 있어. 나 차에 뭐 놔두고 와서. 아, 네. 너 가는 거 아니야? 아, 아니야. 는 썸네일 확보. 안녕하세요. 저희 혹시 개인 방송 중인데 저희만 나오게 찍어도 될까요? 아, 안 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여기 이뻤는데, 마치. 옆에 카페도 있더라. 아, 옆에도 카페를 해요? 너무 안 돼요. 진짜. 어, 막아서 하는 거 뭐야? 진짜. 매마마, 진짜. 네? 태권도 3단이 혼내주자. 그 혹시 빙수 같은 거 없나요? 빙수요? 예, 예. 통통 메론 빙수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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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많다. 뭐 좋아해, 빙수? 메론. 메론? 네, 싫어요? 아니, 아니. 메론 빙수 하나랑요. 또 다른 거 뭐 맛있을 거 먹으실래? 그냥 빙수만 먹을까? 저는 상관없는데. 어, 빙수만 먹을까?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아니야. 저희 빙수 안에 뭐 파셔요? 뭐 따라가 가지고 빙수 안 먹어요? 하는데 괜찮으세요? 네. 팥 좋아하세요? 팥도 하나만 해주세요. 팥추 아, 아, 메론빙수는 팥이 아니지? 에이, 그냥 아, 메론빙수. 여기. 이걸로 해주세요. 이걸. 어? 아, 왜? 아, 사회 초년생한테 오빠가 어떻게 떠먹니? 너무 저 거지 아니에요. 아, 물론 그렇지만. 나중에 성공하고 오빠 많이 사줘. 아, 이거 좀 버려주세요. 이거 오빠 중이? 이쪽이 연습가? 스무트하게. 스무트. 아, 걸렸다, 네. 월 4천 벌어요? 개소리. 계속해, 오빠. 400. 영 붙인 거야, 다. 다른 게 팬가에 좀. 아, 네, 팬가에 감사합니다. 아까 또 100개 터졌어. 아, 진짜요? 100개 나이도, 감사합니다. 나이도. 렛츠 기모띠. 아, 감사합니다. 400은 아니잖아요. 아. 유튜브도 하시는데. 유튜브 1년째 적자 보고 있는데. 아 진짜요? 어 적자가 어떻게 나요? 그냥 올리는 건데? 편집자. 편집자 고마워. 편집자 말고. 어, 무슨 월 2천이에요 여러분들. 옛날 소리 하지 마세요. 걸어다니는 대기업이신데. 네 이런 말 해도 돼? 지금은 네가 더 잘 벌까? 아니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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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저는 안 터져요. 아
사람들한테 진짜 한마디 해. 웬만하면 이건 아니잖아. 광안리 뉴욕 야시장이야. 거기 뭐였죠? 불타면 유튜브 떡상. 아니 사람들 계속 저 말하는데 댓글 18년도를 안 탄다고. 저도 아쉬워요. 차라리 새끼 16년도 이런 거여가지고 불 탔으면 좋겠어요. 저도 유튜브 떡상 좀 하게. 안 탄다고요. 2018년도 거라. 사람들이 근데 이 옷 명품 티셔츠 같다 하더라. 무슨 티셔츠인데요? 어, 2만원짜리. 오, 명품이네요. 그래? 오빠가 입었어 좀 그래? 네. K가 저보고 명품이냐고 물어보던데. 물에, 아, 방세를 바꿔야 되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프리티하네. 아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 아니요. 오빠 처음이야 이런 말 해준다. 아 너 DJ 합방이 처음이구나. 네 DJ 합방. 다음에 혹시 다른 사람이랑 합방하게 돼도 네. 꼭 오빠 언급해. 뭐라고요? 아 그때 오메킴 오빠랑 합방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오메킴 오빠가 계산도 다 해주고. 부산 구경도 시켜주고 엄마 행복했어요. 네네. 알겠지? 네. 와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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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언급해. 네. 와이파이 컵. 아니 아까 팟 추가해야된다는데 제가 여기 팟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여러분들 팟 드립쳐버리던데 이걸로. 근데 나 별로 안 심하지 않아? 네. 닫기도 싫어하네. 아 장난이죠. 장난이죠. 그럼 언제부터 또 알바하는 거야?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매일 주말. 너 알바 방송할 때 놀러 가도 돼? 네. 아니 그 알바 그 거기를 간다는 게 아니라 방송. 아아 네. 생각 해줄 게 안 놀러 가려고. 아 방송 안 켜 그때? 그때 주무시고 계시지 않아요? 아 내가 몇 시에 하는데? 저 9시부터 4시. 아 그때 일어났어요. 아 여러분들 팬값 해주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세요? 제가 무슨 뭐. 범죄사예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아 근데 애마마 네. 오늘 방송 끝나고 오빠 손절 아니지? 아 그런 얘기가 맞지? 옆 남자분 열혈이니까요. 열혈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뭐만 하면 나보고 열혈이라더라. 뭐 오빠 좀 실물이 낫지? 네. 왜요? 아 왜요? 그러면 오빠 소리 좀 그만하라고요? 아 뭐라 합니까? 삼촌이라 해요? 여러분들? 팔꿈치는 제가 운명의 여자를 만나기 위해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거 떼주는 여자? 이거 때밀이 수건으로 밀어주는 여자. 바로 프로포즈를 때린단 말인데요. 내 맘이 순수한 애라고 떨어지지 말고요. 아, 저도 순수해요. 여러분들, 저도 때묻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이지?
유튜브로 올려서 다시 보여준 거야? 썸스팅? 어? 아무 말도 안 할 거면서 일부러 올려서 채팅 보여주네? 맨, 뭐 오빠 오빠 하지 마라 투 나올라 하는 이 채팅에서 일부러 5초 동안 멈추네? 왜 마마? 아 너의 마음 표현한 거야 이렇게? 역시 신세대는 또 다르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채팅에서 5초 멈추던 마야. 그리고 여러분 방송에서는 안 나왔죠? 밑줄도 긋던데요? 왔잖아. 제가 읽느라. 아 씨. 웃겨. 너무하네. 제가 타로에서 또 상처받는 남자가 네. 타로 근데 그 두 개 보고 돈 많이 냈지? 진짜 한 3만원, 30분만 타로가 근데 비싸긴 비싸봤지? 너 뭐 어디서 지내?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어? 아니요 저 게스트하우스. 어우 진짜? 네 어제 파티했어요 게스트하우스. 고정부컷? 몇 명 왔는데? 근데 얼마 안 왔는데 너무 약간 술판이라서 저희 11시 들어가서 잤어요. 로젠 파티. 게스트하우스는 여러분들 파티 저도 가봤는데 개 어색하고 그냥 술 먹고 싶은 사람들 온 거예요. 알지? 그리고 연애하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요. 알지? 그런 거 진짜 노잼이에요 여러분. 막 갑자기 막 자리를 바꾸대요. 남녀 섞어서 자리를 그래, 바꾸대요. 그 연애하려고 응? 그런 거야. 근데 그 그런 데는 또 그러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 파티는 재밌게 재밌어. 아, 살 별로 안 쪄서 안 뚱뚱해요. 아, 잘 빼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못했을 것만. 아 여러분들 그거 하지 않다 드립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그거 저 110kg 아닙니다. 105kg입니다. 5kg 늘리지 마세요. 5kg 좀 민감하니까. 맞지? 네. 아 저 샤워를 했는데 날씨가 덥다 보니까 금방 또. 뭐 해야 되지? 찌뿌둥 해진다 맞지? 네. 내 몸무게 2배 이상 맞아요. 이거? 그럼 너 55 미만이란 소리네? 아까 105라면서요. 어. 진짜 되게 말랐다. 너 키도 큰데. 근데 운동은 잘해? 너 약간 통배야? 약간. 어? 그러게? 그러게? 그렇게 얇진 않네? 속편해 약간? 근데 너 이렇게 하는데 진짜 약간 난 정권 지르기 할 줄 알고 움츠렸어 진짜 뭔가 자세가 제대로 잡혀있네? 네 삼촌분이세요. 아 정권 지르기 다 할 뻔 해버렸네. 소리님 감사합니다. 대한방 쳐보자. 아, 담배도 피는 거예요. 리슨 주면 안 돼. 매마면 그럼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돼? 오빠랑 합방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 네. 우와 엄청 잘 나오네. 감사합니다. 네. 와, 뭐야. 잠깐만, 이렇게 해야 돼. 와, 진짜 잘 나오네. 개쩐다잉. 인정? 네. 나와요? 여러분? 네. 와, 앞접시도 좋습니다. 우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연유 뿌리자. 연유 좀 이따 뿌리는. 이따가 있을 거. 아, 먹어보자. 맛있을 것 같아. 아, 잠깐만요. 인스타죠? 아니. 숟가락 내려? 우리 외맘이도. 쇠 숟가락 내려. 쇠 숟가락 내려놔. 그래도 우리 매마미의 부산 투어 첫 메론빙수만큼은 메론의 이 달달한 만큼은 감사합니다. 아, 한 개 감사합니다. 이 메론의 달달함은 또 느껴야 되는데 또. 아, 한 개 빙고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뭘 이상한 걸 배워요? 너는 누구한테 먹었어?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먹었어? 아, 그냥 먹기 전에 찾아봐 주려고. 그래? 제대로 배웠네. 아, 너한테 굉장히 감사합니다. 드루님 감사합니다. 네, 그냥 먹읍시다. 아, 네, 먹 장난이에요. 먹자. 이거 매미 거 먹어보세요. 먹어. 먹여줘야지. 아니야. 장난친 거야. 네네네. 먼저 드세요. 아, 뭐야, 내가 뭐. 할배야? 이게 뭐. 어른 공경을 해, 나한테. 어른 먼저 드세요. 짠하자, 메론짠. 네, 짠. 아, 언니, 감사합니다. 메론알 내려놔. 알았어. 진짜 메론이네? 먹어버렸어. 어떻게 메론이, 진짜 메론이네? 달달하구만. 아니, 이렇게 동글뱅이 있길래 이거 아닌 줄 알았는데, 진짜네. 오스고에. 희망 알바는 주말에만 해요. 아, 주말에만 하고 있어? 네네. 갔잖아요. 아, 맛있다, 이거. 맛있죠? 네. 꼬르기님이 친구야? 근데 너 삐방 밝혀졌어, 그치? 정확한 위치는. 그래, 그렇게 안 밝혀져야지. 사람들이 네. 좀. 소록이님, 또 이따 보, 바로 먹기. 상처 안 되는 게 괜찮아요. 상처 오래 갔지. 오늘은 초록이님이랑 안 봐? 세균 침투하기 전에? 네? 그건 맞지. 삼촌. 초록이는 밤에 다시 만나게 됐어요. 합방하는 동안 초록이는 여기 사는 애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난다고. 아, 진짜? 네. 그들과의 시간이 더 재밌어서 너 생까면 어떡해? 아, 그럴 리가요. F야? F 맞아요. F 맞아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그러게, 괜찮네, 진짜. 우리 내 맘이 서울 가면 좀 보기 힘들겠네. 나중에 또 한번 보자, 내 네. 맘아. 서울 안 올라오세요, 원래? 나 서울로 이사 가. 언제요? 조만간. 진짜? 내년에. 내년에. 저희 회식을 오면 제가 너구리랑 아이스티랑 서비스로 드릴게요. 진짜? 네, 물론 제 돈으로. 사장님한테 혼나요. 아니, 그 대신 내가 시킬게. 그 대신 그런 것 좀 넣어줘. 그런 거 있잖아, 막. 만두 그런 거 몰래 찍어. 아, 진짜 침 이런 거. 야, 만두. 만두의 유도?
오빠 좀 옷 같았구나. 아, 장난이야. 드립이죠. 근데 저 사람들 물 쏘라서 너가 그렇게 좀 심 그런 표현하면 약간 좀 그런 건데 게이득이라 하네. 기억 이응지금 그 귀한 거리다. 게임을 쏘드리네. 아 그게 있어요. 피방 알바 하다 보면 시청자가 제가 뒤돌아서 라면 끓이고 있으면 뒷태 보고 들어왔다가 제가 다시 의자에 앉으면 얼굴 보고 나가요. 아 그래? 그리고 사람들이 에마마 지금 800명이다 1000명 가자 일어서 있으면 돼요. 아 진짜? 아 근데 썸네일 중들이 많아. 썸네일 보고 들어왔다가 근데 내 마음이 예쁜데 여러분들 알고 있었고 부산에도 송도 있고 인천에도 송도 있죠. 부산에도 있어요 송도. 아 맨날 이렇게 세운다고요? 어떻게 하면 일어나는데? 별풍선? 네. 리액션으로? 네. 일어나는 게 리액션이 아니라 뭐 아 일어나서? 이승우 리액션이라던가 응? 호날두 리액션이라던가 몇 개만 하는데 보통? 100개 알았어 지금 충전할게. 아 여기서는 좀 그래요. 아, 왜? 아 충전할게. 어제 수변공원에서 했던 말이에요. 아 진짜? 네. 사제에서? 저 그때 너무 쪽팔려서 다 챙겨서 나왔어요. 네 저는 아, 토요킹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어제 그 초록이님이랑 같이 했어? 난 초록이님은 이제 리액션은 안 하고 그냥 친구로. 아우 시원하다. 이승우 갈까 말까 리액션. 아 이거? 네. 너 진짜 특덕분가 보다.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리액션이. 힙챙이 안녕. 단제떡은 죄송한데 1000개예요. 내 맘에는 아는 BJ 별로 없대요, 거의. 감수도 빼고 없지. 네.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아는 BJ는. 그러니까, 뭐, 방송 봤다거나, 그런 사람은 없어? 일단, 감수스님은 제가 예전부터 봤었고, 아프리카 시작하면서 맨 위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어, 진짜? 그럼 혹시 연보성 알아? 제 방 사람들이 쪽지로 계속 합방을 하라고. 근데 애석인 거는 반대 쪽지도 많아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러고 꼭 해주세요. 절대 안 됩니다 진짜로. 개 웃기네. 아, 빵 해달라고, 쪽지가? 팬들이. 아, 그러니까 그 팬들이? 네. 연박이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 진짜로 쪽지 있으시네요. 진짜. 진짜 와, 장난치지 마. 아, 진짜 한 15개가 그걸로 왔어요. 그때 방송 끝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봐봐요,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 어, 그러네. 봐봐. 그리고 엄청 장문으로 말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진짜 있어? 네. 와 근데 진짜 막 쪽지 보는 사람들 많구나. 빵 내달라고. 나도 몰랐네. 누나, 우리 연보성 형이랑 우결해주세요. 보성이 형 부자입니다. 거기다 강남 살고 술 취하면 밉상이긴 하지만 귀여워요. 방금 쪽지 않는데요? 뭐야. 누나, 보성이는 안 돼요. 근데 착해요. 아, 맥힘이라고 돼 있어요. 새끼들 얼마나 쪽지 못해. 하지마.
와, 아, 합방해주세요도 아니고 우결해주세요였네? 그러니까요. 되게 이런 식으로 그날 계속 왔어요. 근데 또 엄청 장문으로 말리고 메시 맘마님 안녕하세요. 방송 초창기 때부터 맴맴거리면서 메시 맘마님 찬양하던 진성 맵박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혹시나 BJ 연보성이란 분에게 연락오면 하파 한번 부탁드려요. 거절하지 마시고요. 보성이 형 착하고 잘생기고 재밌고 능력 좋은 형이랍니다. 이성적으로 만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럼 이만. 개맞네 이런 게. 네 이런 게 대부분이었어요. 아 진짜? 근데 요즘에 보성님 또 우결하잖아 여러분들. 혹시 내 빼는 쪽지 보내거나 그런 거 없었어? 여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 내 팬은 혹시 그런 거 없었어? 네. 저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댓글로 워크아웃 택시만 엄청 많이 남는 거 같아요. 아, 부산 갈 때? 네. 아, 그래도 너 입장에서 탈방 아예 안 해봤잖아. 네. 좀 걱정되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 네. 어떻게 또 결정을 하게 됐어? 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따라줘서? 고민했는데, 그렇게 보니까 부산 투어하는 용도로 합방하는 거니까 집에서 합방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 아 봐, 실내 합방 네가 싫었겠지 좀? 그래, 야 어쩐지 그 생각 들더라고. 사람들 내가 우리가 급하게 잡혔잖아 합방이. 나도 뭐 할까 뭘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너무 더우니까 실내를 생각해봤는데 아 그건 좀 부산 온 김에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래갖고. 맞지 근데 실내 있으면 싫었겠지. 그 보니까 민심이 좋다고, 그러니까 채팅이 클린한 편이라고. 그래서 그래? 좀 안심한 것 같아요. 멘탈을 위해서. 그렇지, 첫 합방 하는데 만약에 채팅창 좀 더럽고 그러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 속았네. 뭐 누가 우리 방 사람들 착한데? 올반 사람도 그래도 서는 직감 착해요. 그렇죠. 그렇게 나쁜 채팅 친 애들은. 아 근데 저도 재방송할 때 2,000명 이렇게 보면 그래. 나쁜 채팅이 대부분이에요. 걔네들은 그냥 유동들이야. 우리 또 메인이 아니고. 그건 어쩔 수 없지. 사람이 많으면 어쩔 수 없지. 착한 척 하기 힘들다는데요? 유동들 중에 몇몇 나쁜 악성 유동들, 여러분들. 저희는 뭐 디저트 먹고 깔끔하게 뭐 방종하는 걸로 하자. 디저트 먹고 깔끔하게 방종하고. 아니면 뭐 가는 길까지 뭐 하고 데려다 줄게요. 내 맘이 어디로 데려다 줄게? 서면? 네네. 서면 쪽으로. 근데 혹시 너 물품 중에 나한테 줄 거 하나 없어? 네, 네 듣고. 아 그래? 네 듣고 왔어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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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람들이 일을 잘하더라고요. 깔끔하게 했네, 일을. 여러분들. 뭐 있어? 줄 거 있어? 아, 방송 키고 갈게요. 찝찝하시면 안 됐죠? 키는 크고 가든 상관없어요. 저의 다니미스트입니다. 와! 옷 쓰던 거네? 네. 쓰던 걸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아이씨, 사람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외마미 냄새. 외마미 냄새. 쓰던 거 되게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살짝 풀려서 맡아가지고. 네네네.
어, 내 맘 스매. 어, 저는 이거 큰 걸로 있거든요. 아, 진짜로? 네. 알았어. 여행 온다고 샘플로 들고 왔는데. 아, 나 줘도 돼. 너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괜찮아요. 아, 진짜? 네. 어차피 내일 가기 때문에. 우리 집에 전시 놓을게. 네. 우리 집 전시 그게 있거든. 아. 나이스. 맨족. 맨족? 맨족. 물소티는 안 드세요? 아! 버팔로티 준다고. 아, 어떡해. 아, 깔끔해. 다 먹고 왔다. 아, 너 언제 간댔지? 장난이에요. 괜찮아요. 택배로 붙여줄게, 나중에. 아, 원하는. 아니에요, 굳이. 주소 따일까봐. 아, 나 까먹었다. 다음에 아빠 가면 줄게. 네. 제가 아침에 챙겨온다고 하는데 정신없어갖고 깜빡했네요, 여러분들. 아, PC방을 보내줄까? 어, 보내주려면 보내줄 수 있어. 그래서 물티슈 받고 인증하고. 어, 어차피 촉촉이가 하는 거거든. 저희 아침에 정신이 없어갖고 어제 좀 늦게 자가지고. 아, 배불러서 못 먹겠다, 맞지? 맞지? 데려다 주고 나서 방송할 거야? 엄마야? 뭐, 아, 설마, 노란 거 기다리고 있어? 아니요! 뭔데? 너 왜 이렇게 보고 있어, 이거? 저 붕어 닮았대요, 사람들이. 아, 노란 거는 뭐 항상 기다리죠. 아! 노란 거 막 다른 노란 거를 또 우리 맘마의 작은 행복만큼은 아이고 언니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저 화장실 좀 갔다 와서 슬슬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데려다 주는 것까지 깔끔하게 해도 되고 편한 대로 너가 골라 그거는? 네. 잠시만요. 지금 방송이 깔끔해요? 도망가라고? 있어요. 담배 피러 가신 것 같은데. 아무튼 도망가는 게 깔끔. 근데 저 여기 송도 여기 잘 모르는데.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만시바 나 오늘 사람들이 못 생겼대. 피방에서랑 다르다. 리액션 하나요? 없을 때 할까요 그러면? 아, 오국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00개! 아이고, 형님! 그래도 좀 쪽팔리니까. 그리지마 인형쇼. 아! 그거 좀 안 돼요. 그거는 저도 그래도 이미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아요. 저의 마지막
바디 미스트. 아 그리스만 좀 에바지 에바지. 슬슬 가볼게요 저희. 네. 방송 할까 아니면 네, 좀 안심하게 캐고 가도 되고. 없는데. 아 여러분들. 괜찮대요. 아 그럼 방송하고 데려다 주고 저는 집을 갈게요. 네. 아 저 집에 가서 또 조금 있다가 할 거니까. 저는 밤에 키고 맘만 어떻게? 저는 뭐. 보고? 전 택시 타면서. 아 택시 타면서 오케이. 네. 아 내 데려다 줄게.